네, 이현재야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. 예, 정부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mRNA 쪽 특히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해서 관련주들 최근에 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현재학이 오늘자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 좀 보여왔습니다. 네. 물론 주가가 소폭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역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속에서는 계속 이슈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현재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. 정부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.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가량 투자해서 국내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있었고요. 또한 2025년까지 세계 백신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에 대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. 그만큼 이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좀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특히나 이현 제약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또 긍정적인 얘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. 2017년 9월에서 2021년 6월 동안에 이 4년간에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준공을 했었는데요. 그만큼 좀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공장을 준공했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대규모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상업용 생산 공장이라고 하고요.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완제 의약품까지도 한 번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과 같은 뉴스에 또 연관이 지어가지고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로써 mRNA 백신 기준으로는 연간 7억 2천만 도즈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공장 준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뭐 생산 품목이라든지 또 생산 능력 자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오늘 장 테마주로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이 지금 이현제약에 대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? 일단은 뭐 많이 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. 네, 네. 아무래도 지금 일단 최근에 상황 보니까는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어서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이 또한 어느 정도 주가에도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올수록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련 지원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일단 이현재학의 일부 흐름 보시면은 한 차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변동성이 또 크게 확대가 될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대표적인 CMO 두 회사가 있잖아요.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최근 상승 흐름 좋아요.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조금 참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CMO 관련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 모두 사업성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 CMO와 관련된 사업 자체가 뭐 지금 물론 백신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뭔가 이제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좀 신제품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이런 CMO 사업 자체가 오히려 주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 코로나 백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백신을 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게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실
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 상승에서 끝이 아니라 이 사업성이 오히려 그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. 네. 오히려 주가가 뭐 조정이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관심을 두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두 종목 모두는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